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최조입니다. 오늘은 아트 오브 바이올린 교재 1권의 마지막 곡인 카캉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캉은 오펜바하가 작곡한 오페라 천국과 지옥에 나오는 곡인데요. 프랑스의 사교춤으로 하이킥을 막 날리면서 추는 아주 재밌는 춤입니다. 오늘은 이 곡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곡은 샤파나의 G 메이저로 쓰여져 있고요. 빠르게 말은 알레그로 심오로 쓰여 있습니다. 알레그로 심오는 알레그로보다 좀더 빠른 템포예요. 초급자들이 연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템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알레그로 정도까지 연주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주를 해보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맨 처음에는 시작할 때 부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방형으로 시작합니다. D선에서요. 그 다음에 A선이고요. 계속 지금 8분 음표입니다. 그 다음에 1번이요. 두 번째 마디 바로 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는요. 0번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A선 넘어가셔야 돼요. A선 넘어가서 4번 손가락.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지금은 4번 손가락을 쓰는 게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마디 또 가겠는데요. 마찬가지 4번 손가락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파샵인데요. 4번 손가락은 뛰시면 안 돼요. 그냥 4번 손가락은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D선에서 2번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잡고 있던 4번을 써먹어야겠죠? 자, 여기가 이제 그 다음 좀 어려운데요. A선 3번이고요. 손가락 살짝 들어서 D선을 수평의 위치로 가서 3번 잡으셔야 돼요. A선 1번이고. 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크레센토 더 커지라고 써 있거든요. 표시가요. 그러면 조금 더 화를 쓰는 양을 늘리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줄을 가겠는데요. 두 번째 줄은 오히려 소리는 메조 포르테가 써 있으니까 포르테보다는 더 작게 연주하라는 뜻이에요. 아주 작게는 아니어도요. 아까보다는 살짝 작게 하는데 그 전마디에 첫 번째 줄의 마지막 그래서 크레센토 했죠. 크레센토 한 다음에 지금은 그거보다 살짝 작게 연주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표는 계속 8분 음표 위주로 지금 연주를 해요. 맨 처음에는 마찬가지 부담 없이 개방현으로 시작합니다. 자, 위에 줄과 똑같죠. 두 번째 마디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 4번 사용하셔야 돼요. 슬러가 있기 때문에 0번 사용하시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4번 고정시켜 놓고요. 3번 수평의 방향으로 살짝 들어서 가야 되고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줄이나 두 번째 줄이나, 지금 8분 음표 위주로 활극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8분 음표지만 대타식 활극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방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요. 1, 2, 3, 4, 4, 네, 이런 활극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좋게 되는 활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는 활극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게중심 정도보다 살짝 밑에서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타시아 활극기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될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줄을 살펴보겠는데요.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마디에는 액센트가 그려져 있어요. 액센트는 예를 들어서 두더지 게임 같은 거 해보셨죠? 두더지 올라가면 우리 땅 치죠, 막 치고요. 네, 그런 느낌으로 친다는 생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는 포르테가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금을 세게 하면서 크게 연주를 해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는데요. 좋은 액센트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연습 방법은요. 일단 아까 맨 처음에 C를 잡는데 4번 손가락이죠.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4번 손가락이죠. 자, 4번 손가락 잡고 활딱 대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누르면 크크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이용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멈추시고요. 솔 잡고요. 멈춘 상태에서 그 다음에 뛰시고요. 크크 나 소리가 나야 돼요. 그 다음에 A선 3번 잡고요. 활간 다음에 크크 소리가 나야 돼요. 이걸 이용해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마디는요, 8분 음표인데 피아노가 써 있어요. 작게요. 슬러예요.
자, 여기는 화를 좀 밑에까지 쓰셔야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똑같이 액센트 포르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 피아노예요. 마찬가지 화를 밑에까지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줄에 첫 번째 음도 액센트와 포르테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 번째 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줄을 살펴보겠는데요. 네 번째 줄도 세 번째 줄과 똑같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은 동일하게 연주가 되어지는데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마디는 질문, 두 번째 마디는 대답, 세 번째 마디는 질문, 다시 네 번째 마디는 대답. 숙제했니? 아직 안 했는데요. 밥 먹었니? 아직 안 먹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과 대답을 생각하시면서 연주하면 뭔가 포르테와 피아노의 느낌을 더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번째 줄은 8분음표를 연주하면서 크레센토를 하라고 써있네요. 네. 마찬가지 무게중심보다 약간 더 밑에 쪽에서 데타샤기로 쓰셔야 됩니다. 네. 3번, 2번, 3번, 2번인데요. 2번 손가락은 지지하는 손가락이에요. 계속 잡고 있으셔야 돼요. 3번 손가락만 띄었다 놨다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3번이에요. 4번, 3번은 좀 많이 어렵거든요. 마찬가지 3번 손가락을 꼭 잡고 있으셔야 돼요. 자, 두 마디를 붙여서 연주하면요.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디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디는 솔인데요. 손가락을 살짝 들어서 옆에 수평의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높은 선에서 낮은 선으로 가기 때문이겠죠. 자, 오날입니다. 마찬가지로 활 많이 쓰시고요. 이제 스타카토 있죠. 자, 여기 4분음표의 스타카토는요, 활을 많이 써서 쓰는 스타카토가 아니에요. 이런 스타카토가 아니라요, 활 그냥 한 반 정도만? 반보다 더 조금 쓰셔도 돼요. 여하튼 스타카토 소리가 미끄러지지 않게 좋은 스타카토로 연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분음표죠. 네, 이렇게 다섯 번째 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줄 가야겠죠. 여섯 번째 줄 마찬가지 4분음표의 스타카토인데요. 활 많이 쓰면 안 됩니다. 8분음표입니다. A선인데요. 그 다음에 D선으로 가야 돼요. 근데 2선까지 가야 돼요. 이번에는 연주를 2선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활 멈춰 놓으시고요. 2선에 2번 손가락 잡고요. 그대로 타고 활이 가서 2선을 긋습니다. 다시 여기는 활 많이 쓰시고요. 오날입니다. 스타카토 활 많이 쓰면 안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리는 4번을 사용해서 연주를 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그 줄도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줄을 살펴보겠는데요. 마지막 줄의 첫 번째도 똑같이 4분음표의 스타카토입니다. 활이 미끄러지지 않게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8분음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가로가 있는데 1번 가로는 3번이고요, D선에서요. 그 다음에 3번 옆에 수평방향으로 손가락이 넘어져야겠죠? 왜냐면 낮은 선에서 높은 선으로 가니까요. 다시 D선에 3번이고요. 다시 A선에 3번이네요. 다시 손가락 쓰러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어디로 가시면요. 왜냐면요, 앞에 위에 줄 보면 도돌이가 있어요. 글로 가셔야 돼요. 네, 이렇게 연주하신 다음에요. 1번 가로 전까지 연주를 하시다면 이번엔 2번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2번 가로 이제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쓰러져야 되고요. 자, 이제 4분음표의 스타카토인데 활 미끄러지지 않게요. 그 다음에 2선으로 2번입니다. 선 하나 건너서요. 네, 이렇게 연주하시면 마지막 줄까지 살펴보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줄 맨 밑에 보면은 다카포가 있거든요. 그럼 다카포는 곡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피네에서 끝나면 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가셔서요. 하나, 둘, 셋,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끝에 피네가 있어요. 거기서 이 곡을 매듭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셔야겠죠. 네,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권의 마지막 곡까지 드디어 배워보셨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트 오브 바이올린 교재 2권을 통해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재미있고 높은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아트 오브 바이올린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최조였습니다.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트 오브 바이올린 교재 2권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